건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네? 건강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은 의학 아닙니까? 건강신학하니까 이 의사로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제 강의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Theobiology of Sabbath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Theobiology. 요새는 그 심리학도 그냥 심리학이 아니죠. Psychology가 아니죠. 요새는 Psychobiology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물학과 심리학이란 것은 같이 해야지 분리될 수가 없다. 이론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이올로지는 바이올로지, 심리학은 사이콜로지는 사이콜로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은 사람의 이 마음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 몸에 마음이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느끼고 바이올로지를 생물학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다 들었던 겁니다. 왜 theology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고 불평했습니다. 저의 그 궁금증과 불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찰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theology는 사실 심리학보다는 더 깊은 심리학입니다. 그렇죠? 심리학은 그저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정말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게 공동 번역이네요. 예, 공동 번역 한번 봅시다. 예. 실제 악마는 이미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전혀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 주체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요. 성경은 정말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이 성경이란 책은 확실히 다른 책이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것을 읽고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조금 종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인체를 배워보고 또 이 심리학이란 것을 또 연구를 해보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면은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확실히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사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인데 저는 과학적으로만 한번 과학적인 차원에서만 한번 제가 쭉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테레비와 같다. 테레비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테레비 속으로 들어온다. 어떤 전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 그것은 생각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쭉,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꼭 같은 메커니즘을 생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사람의 몸 속에는 모든 사람의 몸 속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또 매일매일 병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 어떤 병균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했다 혹은 골수 이식을 했다. 골수 이식이라는 치료는 어떤 때 하느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 유방암이 너무 퍼졌다. 도저히 이제는 이것은 항암요법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 모든 몸에 있는 암세포를 첫째 깡그리 죽이자. 그런데 그걸 깡그리 100% 죽여버리려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암세포를 100% 죽이면서 이 우리의 백혈구까지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면역력은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암세포만 죽이고 면역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백혈구를 안 죽일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최고로 쪼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항암제를 줘서 암세포를 완전히 전멸시키면은 뭐도 전멸이 돼요? 예, 골수도 전멸이 돼. 골수에서는 백혈구, 적혈구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골수가 전멸이 되기 때문에 그 골수에다가 건강한 골수세포를 넣어주는 것을 골수이식이라고. 그러면 일단 방사선 항암을 꽉 조여서 암세포를 전멸시키고 모든 면역세포를 전멸시켜 놓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밥은 먹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요? 네, 무균실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방에도 균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이 방에 넣어놓으면 금방 배로, 눈으로, 입으로 균들이 들어가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살아야 돼요. 우리 몸에는 항상 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구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건강기별을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뉴스타트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상구의 몸에서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암세포가 생기고 매일매일 병균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전혀 우리의 의식으로는 그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처리가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이 병균이나 암세포들은 처리가 돼버립니다. 네, 암세포는 매일매일 죽여요. 몸에 들어온 병균도 매일매일 죽입니다. 자,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럼 여러분, 암세포는 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죽을까요? 왜 매일매일 들어오는 병균들은 죽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게 돼 있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죽게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뭐든지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다 저절로 된다고 배웠어. 저도 의과대학을 나왔지만은 다 어떻게 돼요? 이런 기똥찬, 이 암세포를 죽이고 병균을 죽이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저절로 된다고 배운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암세포를 한번 봅시다. 암세포. 자,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것들은 백혈구의 일종이죠. 일종인 T세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cell. 면역세포의 세포 중에서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 중에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포위했습니다. 네. 자, 포위했으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요. 이 과정을 연구해보면은 정말 기가 찹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 죽이는구나. 그러고 끝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하고 암세포와 만났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자세히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T-cell, 그렇죠? 이 T세포. 이것이 소위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각 세포의 표면에 이 안테나들이 딱 붙어 있어요. 저런 것들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각종 안테나가 붙어 있고, 이 암세포도 이런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 속에서 이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나면 반드시 이 암세포는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T세포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도 다 그 서로서로 네가 누구냐,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서로의 인식이 잘 돼야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져야, 이 사회, 가족,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암세포는 반드시 T세포에게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ID를 내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recognition signal, 인식 시그널, 인식 신호를 받고 이 T세포는 아, 네가 암세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 그죠? 그 인식만 해봐야 이거 별로 유익할 거 없습니다.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면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인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CD28이라는 아주 색다른 안테나가 또 붙어 있어요. T세포 표면에. 그 이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있는지 이걸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접수를 시켜. T세포에다가 접수를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recognition, 자, 인식은 먼저 됐습니다. 그렇죠?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activation, 활성화가 된다. T세포가 비활성화되어 있던 T세포가 드디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식만 했을 때는 그냥 T세포는 T세포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식만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암세포 쪽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서는 액티베이션이 돼. 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T세포에서 드디어 이러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들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가 죽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참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 무조건 T세포라고 해서 암세포를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게 뭐예요?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암세포 쪽에서 먼저 이 B7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생물학과 신학을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만들어내가지고 이 T세포에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예, 네, 액티베이션을 하라는 거야. 액티베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는 죽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T세포가 이 암세포가 나쁜 세포니까 이놈의 자식들 너희는 죽어라 하고 무조건 암세포를 죽이도록 창조되어 있지가 뭐예요?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않고 누구 쪽에서? 암세포 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입니까? 나를 죽여주시오.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암을 연구를 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이 무조건하고 여러분 몸에 막 퍼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항상 여러분 환자들의 몸 안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그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T세포의 상태가 어떤지, 즉 면역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야? 이것은 암세포들이 최종적으로 T세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네. T세포가 무조건 암세포를 만나면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 쪽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 몸 안에 살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T세포 쪽에 해서 나는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T세포가 조금씩 조금씩 강해진다는 것을 암세포가 느낄 때는 이 암세포들은 활동을 중지합니다. 네,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관망해요. 관망하다가 야, 이 T세포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위험을 느끼겠죠. 그렇죠? 위험을 느끼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암세포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가리울 수 있는 이 연막 같은 어떤 특수한 물질을 생산해서 자기들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숨어요. 그래서 T세포들이 진화당기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이 T세포가 점점 더 강해지면은 암 동면 상태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암이 다 퍼져 있지만은 죽지 않고 더 이상 암세포들은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그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T세포가 더 강해지면은 우리는 죽여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과정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암세포를 하나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아주 미묘한 뭐예요? 예민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암세포만 났다 하면 T세포 가서 확 죽여버리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의 T세포는 암세포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만 죽음을 뭐예요? 선택할 때 죽음을 선택할 때 암세포의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좀 뭐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신학에 이거를 좀 적용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결국 악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 악을 하나님은 이제 제거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또 이 봅시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이고 혈관을 잘라서 혈관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적혈구들이에요. 빨간 것들은 이건 백혈구고 이거는 혈관 벽 세포입니다. 잘린 세포, 혈관 벽 세포.
그런데 지금 요 백혈구들은 요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혈관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혈관 바깥이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병균. 병균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병균 들어온 거 아시는 분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의식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을 의식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소위 우리가 부르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쭉 옛날에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이런 건 최근에 다 밝혀진 사실들인데. 자, 나갔어요. 얘가 T세포입니다. T세포도 이 혈관 안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얘는 B세포라는 세포입니다. B. 자, 얘 병균입니다. 얘들이. 병균이에요. 병균의 종류가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인데, 이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첫째, 이 항체라는 물질을 생산해야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항체, 여기 항체입니다. 이 항체는 B세포가 생산한 거예요. 생산하는데. 그래서 항체는 수갑과 같습니다. 수갑. 같은데. 이 항체가 일단 병균에 딱 채워져야 돼. 채워지면은 이 백혈구들이 여기 빠져나오고 있는 이 백혈구들이 이 항체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그런데 이 B세포가 이 항체들을 생산할 때 이 병균에게 딱 맞는 항체를 생산해내야 돼요. 병균은 수천 종류인데 어떻게 병균이 어떤 병균에게 어떤 항체가 필요할지를 우리 의사들도 아직도 모릅니다. 이 항체의 구조가 달라야 돼요. 이 항체가 항체를 우리 의사들은 감마글로불린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불린, 글로불린. 예. 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감마글로불린인데 이 감마글로불린의 구조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형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병균의 종류에 따라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사들은 아직도 이걸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균에는 어떤 구조의 감마글로불린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돼요. 이 저절로 된다는 말이 참 고약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건 전혀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의식을 전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떻게 해요?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면은 신학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어. 다 죽어버릴 테니까. 그렇죠? 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신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절로 일어나면 뭐 해요? 신학 공부할 필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첫째 살아있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성경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면 이것은 이것이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프로세스, 기본적인 작동 과정이에요. 이 방면을 신학이 간과해 버린다면은 신학은 공중에 뜬 학문이죠. 뿌리가 없죠. 사단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들고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 신학은 뭐예요? 영혼을 취급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의사라면은 내가 정말 정신이 든 의사라면은 장로교인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영혼 불멸설을 믿는 그 이원론을 믿는 의사라면은 그게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왜? 나의 정신과 내 몸은 뭐예요? 관계가 없다고 믿는 의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의사 노릇을 실제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의학과 신학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환자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보라 그러고 천국 갈 일은 목사하고 상의하라 그러고 그래서 건강과 거룩이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건강과 성화가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죠. 이것이 가짜 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네. 지금 그런 신학으로 온 세계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독주 아닙니까? 그게 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의사로서 아마 안식일 교회가 없었더라면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왜?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네. 자, 심리학도 뭐라 그러는데? 사이코바이올로지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이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기능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신학하는 사람은 전부 이원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만이 네. 건강기별이 있고 건강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우리는 이원론이다. 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하나예요.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사람을 모아주는 방법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바로 무선적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죠.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이원론이지만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뭐 이원론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그 바벨론의 독주에 그게 취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이원론과 이원론의 이 구분이
이 건강기별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해봄으로 인해서 아, 이 영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는 뭐예요?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해 볼 때 이런 이론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말기암 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신학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으로?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백부장이 이원론에서 이런 논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들어가면 몸이 낫습니다. 이런 논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 안식일 교단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논을 믿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러죠.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건강기별을 그냥, 건강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나중에 건강은 적당히 알아서 하라 그러고 성경을 가르치면 된다. 이런 그 두 그러니까 건강 프로세스하고 성경 공부 프로세스 분리해서 생각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건강 신학이라는 것은 이 교단 안에서도 아직도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제가 쭉 기도해 왔는데 이런 건강신학이라는 이 코스를 제가 맡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의사들은 이거를 자세히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너무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과학적이야. 그러면 이게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쉬운 거는 사람이 해야 되고 복잡한 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절로 된다고 하고 있죠, 사실은.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열역학 제1법칙, 뭐 가장 단순한 법칙. 모든 물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된다? 에너지가 작용해야 된다. 자, 그 법칙을 여러분이 여기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백혈구들이, 얘들이 여기에 안에, 여기에 있던 이 백혈구가 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작용한다? 에너지가 작용한다. 그건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물건이 일로 옮겼을 때는 아, 그건 누가 옮겼네 이러면서 우리 몸 안에 저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때는 저절로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고 방식부터 고쳐야 돼. 알겠어요? 자,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집니까? 예? 어떻게 떨어져요? 예? 예, 지구가. 예.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중력이 없으면 사과가 익어서 꼭지가 떨어져도 사과는 어떻게 해요? 가지에 그냥 있어야 돼. 여러분, 뉴턴이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는 이걸 이 법칙을 잘 압니다. 어떤 중량을 가진 물체든지 위치가 옮겨졌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사과는 이거 쓰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생활에서는 뭐예요? 전혀 내가 배운 신학을 적용하고 있지를 뭐예요? 아나. 뉴턴은 반드시 에너지가 작용해야 물체가 이동한다. 사과 떨어지는 거 보건 뭐예요? 이거구나.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신학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뉴턴은 사과 탁 떨어져. 저 사과가 이건 모양이구나. 또 하나가 또 툭 떨어져. 저것도 이건 모양이구나. 세 번째 사과가 툭 떨어지길래 가만히 있자. 이동했잖아. 이동했다면 뭐예요? 에너지가 작용했잖아. 그렇다면 이 지구가 뭐예요? 물체를 땡긴다는 거 아니야? 오! 이건 맞아! 이렇게 돼서 이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사과가 왜 떨어진지 알아?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랬게? 돌았다 그랬어. 얘도 물리학자야. 같은 모든 물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작용해야 된다는 걸 학생한테 가르치고 있어 지금. 근데 왜 사과가 왜 떨어진 줄 알아? 그랬더니 이거 쓰니까 떨어지잖아. 너 어떻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뻔한 건데 뭐가 와야 돼? 번쩍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감적인 순간이야. 결국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뉴턴에게 중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도 모르잖아요. 알아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의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구상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뭐예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에너지가 뭐예요?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이제 이 정도 해놓고 또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는 괌 근방에 있는 작은 무인 고도의 아주 조용한 해변입니다. 50일 전에 오키나와 근방에 있는 약 한 1200km 떨어진 오키나와 근방에 있는 작은 섬에 살던 엄마 거북이가 일로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습니다. 50일 전에. 50일 후에 새끼 거북이들이 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사과가 세 번째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 놀랐어요? 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힘, 에너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랄만 합니까? 전혀 안 놀라시네요. 예? 어떻게 놀랐습니까? 예, 모래 속에 파묻어 놨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다는 것 자체가 이 놀라운 게 뭐냐고 하면 일제히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르죠.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 네. 아시겠어요? 결국 얘들은 산으로 가는 놈 하나도 없어요. 얘들이 인간 애기들이라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될까요? 아, 예를 들어, 애들, 기는 애들 있잖아요. 한 6개월 된, 4개월, 5개월 된 애들을 여기다 한 50명 풀어놨다면은 다 같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갈까요? 안 가죠. 중구난방이죠. 얘들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가야 될 곳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에너지 차원보다는 약간 높은 차원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기는 에너지는 얘들이 가지고 있어. 있는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는데 얘들은 꼭 방향을 아는 것처럼 가요. 그런데 일로 가야 삽니다. 그렇죠? 일로 가야만 건강해. 뒤로 돌아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 못 살아. 병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없습니다. 그 갈 길은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창조주가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과 건강이 일치한다 이거죠. 예. 건강이라는 것이 신학과 별개가 아니다 이거죠. 자, 갈 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10월 달에 36대학 기도주일 하면서 이걸 보여줬어요. 기도주일 총 제목이 길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는가? 보라, 이 거북이에게도 길이 있다. 또 한번 봅시다. 또 보면은 자,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인데요. 여기가 알래스카, 캐나다, 시애틀, 예, 워싱턴 주입니다. 애들이 뭐냐 하면은 연어의 종류입니다. 연어. 연어의 종류에 네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대천, 양양에 있는 남대천에서 연어들이 출발합니다. 남대천에서 아래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으로 가요. 태평양에서 뭐 하게? 얘들 여행합니다, 여러분. 여행 코스가 조사해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 여행 코스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행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코스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것을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연어들은 가이드 있게 없게요. 가이드 없습니다. 왜요?
가이드는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이 신빙들만 출발해, 남대천에서. 구빙들은 다 어떻게 됐어? 한 마리도 안 남게 죽어버렸어요. 가이드 없어. 가이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 엄마들이 갔던 길을 뭐요? 그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할렐루야 불러야 돼요. 와, 예.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지금 여기 시애틀에서 떠난 각종 연어들의 그 종에 따라서 코스가 달라 또. 여러분. 그래서 이 핑크들은 제일 짧은 코스를 돌고, 그 다음에 코호는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 치누크들은 쫙 이 사카이들과 같이 가다가 이쯤 부스부터 각도가 달라지면서 일로 싹 3000포로 빠져. 아시겠어요? 빠져가지고 빨리 얌체처럼 돌아가고, 이 사카이들은 쭉 가서, 예, 거의 일본 가까이 갔다가 도로. 놀라운. 이 여행 코스가 4년이랍니다, 4년. 4년 만에 어디로 돌아가게? 네, 태어난 곳으로. 태어난 곳으로. 아, 여러분. 자, 그러면 거북이가 바다로 가는 것도 결국은 바다로 가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바다로 가야 살아. 살 곳으로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하나님이 가이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든 동물들, 얘들도 거북이나 이 연어들까지도 결국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살고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생명이 유지되지를 뭐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거북이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먹는 음식도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북이들이 자기들이 정할까요? 천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예. 거북이 뜻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명 유지가 가장 뭐요? 프라이머리입니다. 예. 우선 뭐부터 유지해 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부터 유지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신학이 있어야만 이론론이 완전히 구축이 되고 이원론을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 몸은 의사 찾이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건강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생명체, 기본적 생명 유지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사라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의사래요. 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지. 왜?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시니까,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계시니까, 실제로. 예.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이, 예. 제사장 직분과 의사의 직분이 구분되어 있지를 뭐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건강신학이라는 타이틀을, 이런 학과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요? 있어야 될 것을 몰랐으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예.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원형적인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교와 이 진리의 하나님의 교가 다른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른 것은 하나님이 몸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어. 하나님은 우후후 혼만 빠져나가면 몸은 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틀림없이 진리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이 건강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건강신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학 그 자체에 뭐예요? 가장 기본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꾸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의 법칙이나 어떤 영적의 법칙이나가 서로 뭐예요? 상반되는 법칙은 없습니다. 한 법칙 속에서 건강도 이루어지고 품성도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신학,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 이라는 것이 참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건강기별이 뭐예요? 건강기별이요. 그러니까 복음기별이 따로 있고 건강기별이 뭐예요? 따로 있다는 이러한 이원론적 그 사단의 틀에 빠진 겁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동양 사회가 더 이원론적인 사상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기별, 뭐 복음기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렌 화이슨가 그래서 우리는 의료 선교가 있고 복음 선교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렌 화이슨 뭐라고 그러냐면 가스펠 그러니까 가스펠 아유 제가 깜빡했네. 왜 생각이 안 날까? 예. 제가 나중에 찾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론론적으로 불렀습니다. 의료 선교다, 복음 선교다를 구별하지 않고 Gospel Health Ministr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선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이 바로 서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는 것이죠.